해서 완료하고 임무 도우미한테 똘똘이 도우미? 똘똘이 약간 좀 그런데 이게 어른이 되어버렸어?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텐데 말이야. 이거 참 슬프구만. 완료를 한 다음에 터치해서 아이고 은돌 어르신 귀한 몸을 이끌고 오늘도 의자에 앉아서 귀여움을 품어내시는군요. 이제 착석하는 게 일이야. 얘 이게 편한가 봐. 진짜 그죠? 몸을 못 감으니까 저런다고? 은돌아, 저런 악플은 다 유명해지면 따르기 마련이야. 구르도 상추가 돼요. 구르도 상추봐도 누가 우리 이렇게 귀여운 은돌이를 욕할까. 은돌이가 집에 곡식 창고에 추루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곡식 창고에 추루가 없나요? 그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꼭 적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쓰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줘봐, 은돌이가. 이 자식아, 입 쳐닥쳐. 은돌이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그런 말? 응? 당신 시청자가 알려줬어. 하늘로 가는 거야? 하지만 추방. 아니 나 왜 죽었어? NPC 어 누구? 아니 나 그 새끼 찾는다. 그 새끼야? 저 새끼 왜 갑자기 확대돼? 화장실 가기 전에 잠시 화장 여기다. 갑자기 막 비가 오다가 담배 피던 놈이 그랬다. 담배 잘 피다 왜? 우산 쓴 놈이 지나가다 아니 세븐 아니 미친 황금색 추리닝을 입고 있는 자식이었어. 은돌이 맞지? 똑똑히 맞지? 이건가? 어 여기 스티커가 뭐 되게 많은 거 보니까 여기일 것 같은데? 근데 뭔 놈의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야? 어, 여기 보면은 스티커 겁나 많던데. 어 차태현 씨 있는데? 차태현 씨 왜 있는데? 나 차태현 씨 좋아했나? 여기 카드캡터 체리 이거. 카드캡터 체리는 진짜 좋아했어, 진심으로. 아니 차태현 씨 인터뷰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가수 탤런트 차태현이 너무나 하고 싶었던 꿈 중에 하나. 아니 이거 뭔데 이거? 몰라 왜 있는지 몰라. 나도 모르겠어. 엽기적인 그녀 재밌게 봤나 보네. 어 여기 슬램덩크 있다. 여기 슬램덩크 제가 초등학교 때 한 거였어. 이렇게 막 반딱반딱 하네. 나 이런 거 진짜 많아. 진짜 고대 유물 우리 집에 겁나 많아. 어렸을 때 엄마가 버리라 했는데 절대 안 버렸거든요? 안 버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요. 아 맞다, 오늘 마크 멤버를 발표할 거예요. 맞아, 아주 중요한 건데 일단 가족 멤버는 이제 제가 엄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동숙이가 방송에서 말했을 거예요. 아빠가 동숙이고 우리 어머니는 얼굴에 뭘 그리고 다니는구나. 아들! 아빠가 그거에 반했어. 그 다음에 첫째가 이제 도연이에요. 3분의 1이다 3분의 1이야. 그렇죠! 이게 낫다!
막내가 소풍이에요. 그거 맞지. 그리고 제목을 이제 정하는데 제목을 칸본가족 이러면 너무 노잼인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동숙이한테 칸본가족 말고 좀 딴 거 좀 없냐 이러면서 했다? 그랬더니 얘가 생각해온 게 일주일 동안 클레멘타인 아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야 너 영화처럼 우리도 같이 망했으면 좋겠냐고. 다른 멤버들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처음으로 함께하기로 했던 게 춘향님, 치킨쿤님, 또 옴무님 하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준님 있고요, 마성님 이렇게 참여하기로 했어요. 멤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NPC 역할이랑 고인물 역할이 있고 다음 주에 20일부터 23일까지가 목표인데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면은 좀 다른 분들을 좀 용병이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멤버는 이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맛있어. 구독도 맛있다. 부탁드립니다.